네, 저는 네팔의 신도팔족지구의 차우따라 마을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희 단원 현장을 답사하고 있었던 직원분께서 산사태로 도로가 단절되고 자칫 잘못했으면 아주 찰나의 순간에 타고 있던 차량이 그 산사태 난그 잔해물에 좀 위험한 상황을 겪으셨던 그 순간하고, 그다음에 의료진들과 현장에 나가 있던 의료진들과 연락이 되지 않고, 본사와도 연락이 되지 않고, 그 순간이 좀 제일 위험했던 순간이었었고요. 현장 상황이 열악했기 때문에 텐트 하나, 땅바닥 위에서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는 그 사람들,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해서였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지, 그 열정, 그 헌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저는 어느 정도 그 정도 헌신하려고 하는 자세로 그 현장에 임하고 있었는지 생각도 많이 했고, 감동도 많이 받았고,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단한 번도 네팔을 간걸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계신 의료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펑펑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도 봤었고, 그리고 본인께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던 비상금을 이제 의료 활동이 끝나고 귀국하시면서 저희 직원들에게 이재민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조용히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전달해 주시는, 저희가 네팔에 찾아가서 그 타폴린을 이재민들에게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 타폴린 한장 가격이 현재 환율로 이렇게 환산을 했을 때채 3만 원이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네팔 이재민들은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비바람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7명이 넘는 가족들이 타폴린 한 장으로 비바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그 작은 후원들이 없었다면 생명 유지에 가장 필요한 방수포 한장 마련해드리기 어려웠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후원금이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염려를 약간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